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A, B, E가 다 일치해야 됩니다. A, B가 모두 다 다른 겁니다. 이 같은 선거 결과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어제 보여드렸듯이 안산시는 71개 투표소가 있고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상록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합계가 총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밑이 뭡니까? 71개의 투표소에서 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를 77개의 모두 합산한 값입니다. 여러분 정상선거면 두 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종길 후보는 20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자인데 남고 국민의힘은 29표가 남고 무소속 후보는 2표가 남습니다. 또 무소속 김만희 후보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지 610표 610표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상록구만 하더라도 57표가 남는 겁니다. 이 상태대로는 전산 작업이 마무리될 수 없기 때문에 전산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마이너스 57을 입력해가지고 두 가지를 제로로 만든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다는 것이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단원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합계값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수입니다. 여러분 밑에 붉은색은 77개의 투표소마다 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를 합산한 77개 합산한 값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전산 조작이 없으면 전산 프로그램 가동이 없으면 이 값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종길 후보는 33표가 남고 이민근 후보는 26표가 남고 예. 윤하섭 후보는 한 표가 남고 김만희 후보는 손을 전혀 안 댔기 때문에 예, 두 표가 일치한 겁니다. 전산상으로 61표가 남습니다. 이렇게 표가 남으면 전산 전문가들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뭡니까? 컴퓨터에 바로 표기게 되는 숫자로 갑니다.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답니다. 그러면은 전산 담당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오류 61표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전산 담당자는 마이너스 61이라는 수를 입력해가지고 전체를 다 제로로 만든 겁니다. 수작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에 굉장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기 때문에 예.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상록구에는 국민의힘당의 이 국민당 후보가 756표로 승리했고 단원구에서는 3,603표로 승리했고 4,358표 정도로 승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여기다가 118표를 더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추정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국힘당 후보가 4,476표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백표 차이로 이름 승리한 거죠. 이건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제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동단위가 아닌 동네의 각 투표소에 투표 득표수를 합산해서 동별로 합산해서 총득표수를 합계로 등록해서 승패를 결정합니다. 거소투표 이하 모두를 합산해보면 단위별 합계를 해보면 차이값이 생깁니다. 이 차이값은 각 투표소마다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헛수로 투표지도 없고 전산상에만 있는 헛수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열심히 4,476표를 무조건 만들어서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투입한 걸 보이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재검표 전에 투표지 숫자를 맞추는 작업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선거가 끝났을 때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예, 총득표수 71개 이름 투표소에
후보별 득표수를 더한 숫자 두 개는 여러분들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전혀 변경할 수 없는 숫자가 A입니다. A. 이번에 재검표를 할 때 지역 선관위 관련자 관계자들도 가장 중요하게 이긴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A밖에 없었을 겁니다. B는 전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무조건 A의 표수만 맞추면 된다. 예. 내 표 정도는 국민들은 표수가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표 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가짜 표를 세는 거니까. 그냥 국힘당이 181표를 승냈는데 몇 표 차이가 나가 재검표해 보니까 179표로 그냥 예 한 거니까 그 뭐 사람 실수를 보면 서너 표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이번에 재검표를 준비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끝났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 자료하고 B 자료를 동시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후보별 총득표수 71개 개의 투표소마다 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 그걸 다 발표한 겁니다. 요 합산은 발표 안 합니다. 그거는 77개를 발표하지만 우리가 77개 다 더해가지고 만든 것이 붉은색입니다.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뭡니까? 이게 무슨 증거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예, 조작을 해서 투표소 열매마다 반올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표수 차이가 난 겁니다. 77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77개를 다.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 사람들은 B값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A만 아는 겁니다.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 선거에서 재종길 후보가 11만 9,595표를 얻었고 이민근 후보가 11만 9,776표를 얻었다. 그것만 여러분 지역 선관위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수를 어디에 맞췄느냐 B에 맞춘 B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B는 우리가 계산했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는 77개의 각각에 대한 후보별 득표수만 공개했지 붉은색의 숫자는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A에 맞춰서 좀 표를 맞춰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투표함을 까보니까 E가 나온 겁니다. 이게 실물 투표지입니다. 근데 그 실물 투표지가 어떤 투표지입니까? B에서 각각 52표를 더해준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나 최종적으로 발표한 수치에다가 52표가 더해진 겁니다. A 더불어민주당 후보 52표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52표 그 다음 뭐 무소속 몇 표 이렇게 해서 총 118표가 더해진 겁니다. 투표지를 위조 정감 증가하거나 감소한 공직선거법에 그대로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안산 시민 가운데 아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고발하면 그대로 뭡니까? 선관위하고 붙으면 이길 겁니다. 표를 대해준 겁니다. 표를. 신두표를. 신두표를 더한 겁니다. 무식하면 여러분 용감하다고. B를 모르는 겁니다. B를 발표 안 해주니까 이 붉은색은 우리가 계산한 겁니다. 77개를 부지런히 제야 전문가 대해본 그 값이지 77개는 공개되지만 합산 값은 공개 안 하거든요. 여기까지 중앙선관위는 눈치를 못 챘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법을 고치겠죠. 투표소 레벨에서 자료는 공개 안 하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뭐죠? 예. 이거는 뭐 완전히 이게 사기지 뭐 이게. 이게 뭐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예. 안산시 선관위 관계자들도 참 딱합니다. 뭐 그 사람들도 뭐 나무랄 수가 없죠. 예. 통계자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냥 위에서 떨어졌겠죠. 재종기로 뭐 11만 9,595표 만들어라. 이민근 후보 11만 9,776표 만들어라. 예. 그래서 뭐 인쇄소에 찍었겠죠. 그래서 위조투표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나누어 당일 관내 관외 이름 나누어가지고 뭡니까? 표를 집어넣었겠죠. 투표함 속에.
완전히 투표함을 갈았겠죠. 완전히 새 투표지를 넣었겠죠. 그러니까 빳빳한 신권답라가 투표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를 만진 겁니다. 예. 대한민국 모든 신문들은 네 표 차이 났다, 세 표 차이 났다, 당락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예. A, B가 모두 다 다른 겁니다.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기지. 예? 여러분 이게 사기 아닙니까? 이게 사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A,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B, 투표함 까보니까 나온 C, E 다 다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조작이죠. 이게 선거냐고요. 예. 이거 아주 기념비적인 테이블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사기입니다. 사기 그냥. 그럼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왜 몰랐나? 이 B를 본 적이 없으니까. B는 제야 전문가가 특별히 계산한 겁니까? 77개를 발표했는데 선관위가 77개를 더해보니까 차이가 난 겁니다. 예. 선관위가 발표한 유일한 자료는 A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A에 맞추다 보니까 뭡니까? 52표를 더하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범죄 행각을 발각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제가 설명이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A, B가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이제 이게 뭐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하들짝 놀라겠죠. 안산 시민 가운데 의협심이 강하신 분들은 이 자료 가지고 뭡니까? 그냥 소송 걸면은 공직선거법에 투표지 위정감지가 가장 행벌이 강하고 특히 선거관리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이 위정감 행위에 관여하게 되면 중벌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대단하죠. 선관위 발표된 자료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77개의 이런 투표수를 앱에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합산한 값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A, B가. 예, 조작을 해놓으니까 A, B가 다른 겁니다. 여기 조작 안 한 사람들은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조작 안 한 후보 김만희 후보는 같지 않습니까?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같아야 정상선거거든요. 이게 같아야. 다른 후보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댔기 때문에 이게 표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합계하고 단위별 합계나 일치가 돼 77개를 합친 것이나 중앙선거관위에 발표한 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역선관위 사람들은 재검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만 보고 표를 만든 겁니다. 예, 제작된 표입니다. 저는 이 E를 제작된 표로 봅니다. 추정합니다. 제작된 표로. 물론 뭐 그 제작된 표가 위조 투표지인지는 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뭐 정직하게 52표, 52표가 돼지고 다른 데 더한 걸 합치게 되면 118표를 이렇게 집중시킨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 다른 선거가 나온 겁니다. 예. 참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 뭐 오늘 아마 어제 좀 미심쩍었던 분들은 더 명쾌하게 아마 정리가 됐을 겁니다.